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시절 또 대통령 취임 후에도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광주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했던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빼놓지 않고 찾았던 곳이 있습니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 3지구 일원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 인공지능 대표 도시를 광주 공약 1번으로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적단지의 핵심 시설인 AI 데이터 센터를 두 번이나 찾아 광주를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곳 AI 센터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잘 챙기겠습니다. 인재 양성과 R&D,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제와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년 5개월,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아 육성될 것이라 기대됐던 인공지능 사업은 그러나 사업 백지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R&D, 즉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비를 올해보다 25조 원 삭감했는데 광주가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명목으로 요청한 예산은 497억 원. 하지만 정부 반영액은 129억 원에 그쳤습니다. AI 사업하고 미래차, 광주에 대표되는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올해 대비 38%나 삭감이 되었고 R&D 분야는 우리 시가 요구한 액수의 26%만 반영된 이런 상황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광주의 주요 미래 산업의 정부 예산 삭감은 광주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산업 거점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이자 노골적인 호남 차별이라고까지 꼬집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광주의 미래의 먹거리를 망치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이 예산 삭감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두 산업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던 분야인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광주의 신성장 동력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이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